대알이 예방 안 돼도 먹고 싶네요. 불이 난 자리는 대박이 난다 라는 네. 속설을 이용한 이색 마케팅이 등장했습니다. 네,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 강남의 한 의류 매장을 찾았습니다. 예. 네. 시중 가격에서 90% 할인, 옷 한 벌에 최저 8,000원에서 최고 5만 원 미만의 가격. 이런 파격적인 할인에 매장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는데요. 이야, 정말 파격적인데요. 90% 할인이에요. 그런데 문전성 씨의 비결이 다만 가격 때문은 아니랍니다. 이 매장에 있었던 특별한 사연 덕이라는데요. 뭘까요? 네, 매장 관계자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차가 막혔을 때 분란집 하면 한 번 더 볼 수 있는 분란집이요? 바로 이 매장에서 있었던 화재 사건. 뉴스에 보도됐을 정도로 큰 화재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네, 출동한 소방차만 무려 38대. 와. 일대 교통은 마비가 됐고 엄청난 연기와 2차 피해 우려 때문에 주변 건물까지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불이었군요. 네, 총 11억 원의 피해를 안기고 건물은 전소가 됐는데요. 아이고. 이를 마케팅 소스로 삼아 재고 정리에 들어갔던 것. 시민들은 싼 값에 옷도 사고 기분도 좋다며 참신하다는 의견과 또 아찔한 사고를 활용했다는 의견으로 나뉘죠. 분란집에서 사면 여러 가지 재원도 있고 앞으로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리는군요. 좋은 건 좋은 거잖아요. 그거 좋은 게 있으면 미신이더라도 그냥 한번 사보자. 또 요즘 믿는 사람도 있나 그걸 써붙여 놨네. 이거 기존 마케팅이네요. 네. 믿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매장 관계자는 일단 우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저희도 부정적인 부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의 귀를 기울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일단 현수막은 바로 내릴 예정이고요. 네,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화재 사고, 화재를 화재로 삼은 마케팅, 불황을 벗어나게 된 거죠. 해도 해도 너무한 장마철 습기, 또 간단하게 잡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습기를요. 중요하죠. 자, 며칠씩 계속되는 장맛비. 비로 인한 습기 때문에 정말 온 세상이 눅눅해지는 것 같은데요. 본의와입니다. 자, 동네 제일 가는 깔끔쟁이 주부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반짝반짝 공을 들여서 가꾸는데도 자꾸 숨어드는 습기로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안 보여요. 그렇죠. 베란다. 문이 좀 안 열려갖고 여기서 또 예. 좀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죠. 좀 습기가 좀 차요. 자, 이 때문에 빨래도 잘 마르지 않고요. 예. 좀 옷장 습하다 보니까 이쪽은 좀 습한 편이에요. 예예. 예. 잡히지 않는 장롱 속 습기에는 두 손 다 드셨답니다. 그저 습기. 장마철 습기 고민 간단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자, 해결해드릴 것 같죠? 이 마법 같은 비법을 알려주실 해결사 등장. 네, 제가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장마철에도 습기를 간편하게 제거하는 방법을 만들어드릴게요. 자, 필요한 것은 페트병과 요 염화 칼슘입니다. 아하. 이거를 이렇게 엎어 놓을 수 있는 정도로 칼슘을 윗부분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습기를 머금고 아래로 물이 떨어지도록 구멍을 뚫는 거예요. 일반 제습용품의 20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간단하게 완성했습니다. 예. 한지 대신 부직포를 써도 좋다는데요. 끝이에요? 간단한데요? 여기 저게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네요. 5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예. 또 장롱이나 신발장 구석구석에 넣어주면 효과 만점이고요. 자, 얼마나 효과가 좋을까요? 더 간단하게는 신문지를 이용한 방법도 있는데요. 신문지만으로도 제습 효과를 누르실 저렇게요. 수 있습니다. 신만해도. 이번에는 옷걸이로 우산 꽂이를 마련해 볼까요? 아하, 요 아이디어네요. 자, 젖은 우산을 이렇게 말리면 되고요. 예예. 예. 다 말리고 나면 공간을 200% 활용해서 또 우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못 쓰는 고무장갑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쏙 잘라다가 이렇게 걸치시면 끝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설치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죠. 아기자기하네요. 이건 정말 깨알 같은 공간 활용이네요. 네, 장마철 습기 잡는 비법이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기만 해도 어이구. 아찔한 순간, 차가 달리는 도중에 문이 열린 사고인데요. 지난 21일 남해에서도 같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놀라시는 거,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시다가 기자들 태우시고 이렇게 출발하는 것까지 끝까지만 봤거든요. 혈흔이 막 있더라고요. 여자 얼굴 다치고 팔 다치시고.
자, 이런 사고들은 탑승자의 부주의로 인해 생길 가능성도 있지만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